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도비 일제모 프로그램을 가지고 유튜브에서 금년 노래방 영상을 하나 불러와서 녹음하고 그다음에 잡음을 걸러내고 그다음에 효과를 넣어서 불러보는 이 노래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이나 일단 뭐 노래방에를 가지 않아도 집에서 손쉽게 이 프로그램을 깔면은 할수 있으니 보시고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 배우셔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는 어도비 1.5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도비 1.5 이거는 여기 어도비 1.5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불러와서, 그 다음에 일단은, 유튜브를 들어가야 되겠죠? 유튜브에는, 그러니까 유튜브가 요새 보면,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보면은, 유튜브 동영상을 직접 이렇게 보려면 힘들어요. 그게 생성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되었었는데, 올 초부터는 이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소스를 가져와서 네이버나 다음에, 홈페이지에 수록한 영상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유튜브 홈페이지를, 그러니까 구글하고 유튜브와 같은 회사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구글 크롬이란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일종의 말하자면, 홈페이지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여기에 요렇게 구글 크롬을 깔면 요런 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일단 키워드가 뭐냐면 금융. 그러니까 저는 노래 하나 부르게. 제가 뭐 평소에도 좋아하는 옛날 추억에는 제 많은 인생이란 남백종 선생님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한번 봅시다. 두드려 봅시다. 제 많은 인생, 여기 금융 나오네. 이래가지고 두드리는 게 여기서 나오네. 그지? 나오면서 여기 이제 남백성 선생님 불렀는데 쭉 내려가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MR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 많은 인생에 한 여기서 금융을 두드리면 금융에서 주는 그리고 두드리는 게 나오죠.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네. 제 많은 인생. 번호가 금융 125번. 요래 하면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거기 봅시다. 자. 요걸 가지고 일단 정리시키고 요 받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받으려면은 일단 요어서 공유를 클릭했어요. 공유 클릭하면 요 밑에 그렇게 커서 돼. 요걸 갖다가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 복사를 해놔 놓고 그 다음에 요어서 https://역슬러시2에서 www.y죠. 유튜브 요어서 이제 일단 입구에다 커서 해가지고 요어서 ss점만 두드려보세요. ss 두드리죠. 그럼 요어서 엔터 칩니다. 자, 엔터 치니까 요런 프로그램을 넘어가죠. 여기 이제 사브 프롬 네트란 이게 요서 유튜브 여기 왔잖아요. 왔으니까 요다 이제 아까 한걸 마우스 내가 우클릭 해가지고 붙이게 합니다. 자, 붙였잖아요. 아까 복사한 거. 그럼 여기 다운로드인데 다운로드를 할때 여기서 720p를 할 건지 MP4입니다. 이거는 MP4밖에 안 됩니다. 자, 이제 720을 할 건지, 360을 할 건지,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고, 720을 하게 되면, 이거는 무게가 많고, 그 대신 화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제가 받았는데 보통 360, 뭐, 이거 자료는 이래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MP3, 그러니까 음원만 받을 때, 뭐, 이래 하면은, 막바로 MP3를 저장이 됩니다. 그러고, 이거, 하다, 다운로드 할 때는 항상, 본인이 어디에 받친 걸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있다면, 요렇게 다운로드 하면은,
요 아래에 지금 요 보면은 요 다운로드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받아난 거 내용을 이제 끄고, 다운로드 치고 저는 미리 받아요. 그 받아왔는데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받아난 게 있으니까 일단 불러오겠습니다. 여기서 노란 봉투를 클릭해가지고 요 보면은 요 받아난 거 봅시다. 일단 요거 이런 다 불러봅시다. 두개 중에서 불러오는 요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 용의 들어왔네요. 그러면 일단 노래를 한번 불러봅시다. 되는지 소리부터 들어보자. 청춘아 내 청춘아 죄 많은 내 청춘아 하룻밤 끄고개를 넘은 것이 한이 되어 죄 없는 그 사람을 못쓰게 하고 보고도 못 본 채로 돌아서는 그 청춘을 굳이 잊어본다. 청춘아 내 청춘아 죄 많은 내 청춘아 몸 만질 그 가슴을 만진 것이 한이 되어 봉오리 그 사람의 청춘을 뺏고 비웃고 부리치며 다시 찾는 내 청춘을 달래어 본다.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일단 정지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 빨간 버튼 누리고 요것도 끄고 이제 다 됐, 일단은 이제 됐으니까 효과를 내야 되겠죠. 일단은 요 클릭해 가지고 요 보면은 요 노래 파장은 요거는 방금 불른 노래고 여기에서 요거는 뭐냐면 지끄러집니다. 지끄러지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자, 여기에 임팩트 들어갑시다. 임팩트에서 딜레이 임팩트 들어가면은 요 들어간대. 요서 임팩트에서 노이즈 리덕션 들어가서 옆에 또 노이즈 리덕션 요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해주면은 아까 저게 저게 뭐 일전에 우리가 그 저 강의를 할 때 제가 그 효과라고 연락했어요. 캡처 프로파일 이렇게 딱 클릭하면은 요서 서브 늘리면은 요 봅시다. 요 효과 해가지고 저장해놔야죠. 요소 여기 이제 여기 아이콘 다 클릭하고 저장 예. 그다음에 요거 이제 오케이 눌리면은 여기 이제 여기 지워집니다. 보이세요? 없잖아요 이게.
요 찌꺼리질, 그리고 소리 옆에 잡음 난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소 전체를 이렇게 들여갑니다. 들여게 해서 다시 임팩트, 노이즈 리덕션, 노이즈 리덕션. 그리고 요런 눌리면은 요 이제 아까는 캡처 프로파일 했지만 이거 필요 없이 이제는 바꾸로 서브를 하세요. 서브를 하면은 요 효과 나오죠. 저장, 예. 그래, 오케이 누릅니다. 오케이 누르면 이제 요 전체 요거 요 음원은 놔놓고 옆에 찌꺼리지 잡음 다 없어집니다. 자 보세요. 자 없어지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기에서 임팩트 이제 효과 있습니다. 딜레이 임팩트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에코 요것도 그 음원 효과고 그다음에 에코 뭐 재미 재불 이거 뭐 이거 또 리부브 풀 리부브 이런 게 전부 효과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봅시다. 풀 리부브 에코 이래가지고 오케이. 뭐, 여기에 아무데나, 뭐, 라이스 콘서트 홀이나,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여기 좀더 효과니까, 뭐, 자기 마음에 드는 거 해보세요. 그러고, 저는 한두 개 정도 효과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아까 저게, 딜레이 임팩트에서 아까는 풀 리부브에서 이번에는 리부브 그냥 해가지고, 리부브, 그냥 맨 위에 가, 중간에 해도 되고, 여기도 여기서 콘서트 홀 라이트, 요걸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열어가지고, 요걸 하니까 깨끗이 들리더라고요. 자, 요, 이제, 다 됐습니다. 됐으면은, 요거 위에 파장 두 개째를 눌리면 이제 넘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노래가, 효과 더 가고 찌꺼지 걸리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플레이, 리플레이 한번 해봅시다. 자. 노래가 이제 되었으니 요거를 일단 끄고요. 자, 끄고, 중지합시다. 되었으면 이제 이제 저장해야 되겠죠. 저장할 때는 요게, 요 파일, 요 눌리가지고, 요 임팩트, 익스포드. 요 보면은 오디오이죠. 오디오 해도 되고, 오디오 해야 되겠죠. 비디오는 이게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자, 오디오 해가지고, 노. 노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제목 써야 되겠죠. 자. 제목을 쓰고 본인 이름 쓰면 저는 이제 우옥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요 이제 자리 저장될 자리를 잘 봐야 됩니다. 요 보면 바탕 화면에 시기든 안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뭐 이렇게 외장하드에 K에다 하든가 안 그러면 C 드라이브에다 이건 자꾸 잘 봐야 어디에 저장한지 몰라 찾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럼 저는 바탕 화면에 자 써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됐어요. 그럼 보면은 지금 방금 요 행기 요거네요. 요게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바로 됐는지. 자, 원플레이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요걸 보시고 한번 전부를 해보세요. 그러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만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